아, 느낌이 좋아. 완전 좋아. 뭔가 대박을 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다 바꿨어. 이름 얼마야? 60만원? 아, 60만원으로 택도 없는데. 아씨, 한 번만 해보자. 잠겨불이 아니에요. 아, 이게 좀 문제긴 하지. 잠겨불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왜 아니야? 감으로? 왠지 에디셔널도 발음에 유니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에디셔널 유니크가 나올 것 같아. 아, 에픽이네. 30개니까 요 정도면 레전더리 할 만하지. 유니크, 에픽 왔고요. 10개 정도면은 또 에픽 유니크도 갈 만하지. 충분하지. 그쵸? 예상한 대로 됐고. 446개나 있어? 왜 이렇게 많냐? 큐브 숫자 보소. 아니, 언제 큐브가 이렇게 있었지? 아니, 왜 유니크한 거네? 아씨, 구석탱이 애들 집어먹어. 야, 애 먹는구만, 애 먹어. 애디부터 할까요? 요 놈이 15퍼짜린가? 레전더리 갈 놈인가? 아, 근데 느낌상 레전더리 갈것 같아. 느낌이 그래, 느낌이. 물론 큐브를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느낌이 그렇다. 느낌대로 못한 적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제일 최악이네. 이런 게 에디셔널이라는 것인가. 아, 100개 다 썼는데 아무것도 못 띄웠네. 일단 400개만 4개만 듣고 한번 일단 돌려보고, 안 되면은 불큐를 던져봅시다. 그렇게 하지. 아, 이거 왜 하고 있냐? 근데 나는, 아, 돈을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왜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아,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왜 하고 있는 거냐 갑자기. 왜 하고 있을까 도대체. 뭐야, 아직도 유니크한 거 써. 와씨, 이런. 다 쓰기 전에 레전을 가야 될 텐데. 아, 그래도 요 정도면 가야 될 텐데. 아, 좋지 않다, 좋지 않아.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네요. 네, 못해도 이건 레전드 가야 되는데. 에디 200개. 아, 에디 030인가. 저 정말 많이 채웠습니다. 아시지요? 제가 큐브를 한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에디셔널에 한 2천만 원 쓴거 같아. 아, 럭 30%네. 아씨. 아, 나올 느낌이 좋았는데. 아, 럭 30%를 띄웠네. 아씨, 이제부터 하자. 럭 30%의 기세로 윗잠도 30% 띄워야겠어.
아, 느낌 완전 좋았는데. 와, 이건 어떻게 해요, 9965원? 팔아야 되는 옵션인가요? 저거 어떻게 해요, 9965. 아니, 에디셔널은 030%인데 이건 어떡하냐? 아, 에디 030%가 뜨면은 윗잠을 내좀 보내줘야겠지. 어, 롱락국은 안될것 같은데. 아, 이제 030%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완전 030%야. 나올 것 같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여덟 팔아야겠다. 아씨, 나무 건물 던져볼까? 큐브 나무인가? 너무 아까운데? 진짜 아까운데? 큐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건 아니지. 큐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아, 낭비인데. 이거 너무 낭비인데? 에디 030%가 안 나왔네. 아, 이거 얼마나 받나, 이건데? 아, 진짜 얼마 못 받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다세줄 띄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공퍼로 치면은 또 괜찮긴 한데. 자, 일단 이걸로 보아, 뭘볼수 있죠? 최소 180억은 받을 수 있다. 그죠? 이걸로 입증됐고요. 진짜 애매해. 아, 위점이 유니크인데 에디가 레전드일 때가 더 애매하네. 오히려 템 밝기가. 아, 되게 까다롭네. 얼마 썼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일단. 얼마나 썼지? 자, 가격이나 한번 보자. 63만원. 나누기 4600원. 나누기 4600. 137억? 어, 그럼 200억에만 팔아도 본전이야? 근데 200억에 못팔것 같은데? 200억에 팔면 본전이다. 야, 200억에 팔면은. 아, 근데 뭐 200억에 팔릴 분위기가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그지? 아, 애매하긴 하네.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나 할까? 아, 팔릴 것 같기도 해, 이런 거 보면은. 그지? 그래도 AD 레전의 힘을 믿고 한번 해볼까? 트라이. 200. 가능성 있다 봅니다. 트라이 한번 해보자. 나는 팔릴 것 같아. 팔린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전 팔린다 봅니다.